오늘도 차가 많이 막히는 아침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오늘도 출근하는데 많이 차가 막히고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오늘만 맞추면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에 가족과 봄이기 때문에 꽃 구경도 하시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기존에 3일 연속 하락하다가 오랜만에 반등하였고 주가가 움직임에 대해 많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우상향을 그리게 됩니다. 100년의 역사 미국 주식은 항시 우위로 올라갔습니다. 리먼 사태도 그렇고 금융위기 그리고 닷컴 버블에서도 다 견뎌내고 주가는 상향으로 돌아섰고 상향은 보통 5년에서 10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손실 봤다고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미국 주식은 가지고 계시면 결국 5년 10년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힘들다고 매도를 하면 손실 확정이 됩니다. 절대 파시면 안 되고 돈이 없으시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몇 년 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에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가 많이 막히네요. 그렇지만 차가 막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테슬라 차는 앞차를 보고 스스로 따라가기 때문에 운전자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이게 기술 혁신이지 않을까요? 이래서 테슬라 투자를 저도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차들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반복해서 밟으면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차가 막힐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운전 피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는 보시는 것처럼 피로도가 없습니다. 발과 손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테슬라 차는 바퀴 달린 로보트 같습니다. 그냥 알아서 갑니다. 신호 보고 빠져나가고 운전하고 앞차가 나가면 그 차를 따라서 가고 내비에 찍힌 대로 톨게이트 빠지면 자동으로 빠지고 톨비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반값이고 공영주차장에서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반값입니다. 이런 전기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주 좋은 차입니다. 언제 렌트 하셔서 한번 테슬라 차를 운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다른 차들은 지금 이게 차가 막힐 때 아주 바쁩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았다 놨다 핸들 잡았다 놨다 아주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테슬라 차는 이렇게 차가 막힐 때도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갔다 왔는데 아주 편하게 갔다 왔습니다. 테슬라 차를 사시면 테슬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차는 앞으로 최소 50배 이상 오를 주식입니다. 이 차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천만 대 이상 판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어떤 사람은 허무맹랑하다고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 없이 출근길에 자율주행 모드로 켜고 오늘 밤사이 어제 이슈 상황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이 날씨가 어두운데요. 어두운 날이 있으면 결국 밝은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랑 내일모레 날씨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벚꽃도 많이 피었었는데 이번 봄비로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최고의 벚꽃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테슬라 주가가 3%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 떡이냐 하면서 몇 주를 추가 매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 좋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하루가 우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짜증난다, 주가가 떨어져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좋은 기업을 투자해 놓으시면 주가가 떨어지면 행복합니다. 저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이 좋은 회사를 사 놓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기쁘게 추가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불까지 떨어질 때 아주 기쁘게 매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회사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 인도량을 발표하였는데 엄청난 수량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부 평가가 엇갈리는데 이번에 42만 3천 대는 엄청난 수량입니다. 1분기에 42만 3천 대입니다. 무려 3년 전에는 1년 동안 인도한 게 49만 대뿐이 안 됩니다. 근데 3년 만에 엄청난 수량을 1년치를 인도한 것입니다.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도 3년 후에 올해 1년치 약 200만 대를 1분기에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3년 후면 2026년에 1분기에 200만 대, 결국은 600만 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600만 대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최소 500만 대는 인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기 불황이다, 금리 인상이다,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워렌 버핏도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많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한다고 합니다. 피터 렌치는 좋은 주식을 한번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매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GM은 100대도 못 팔았습니다. 전기차를.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테슬라는 끝났다. 기존의 레가시 자동차가 전기차를 생산하면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기존의 레가시 자동차가 파산되게 생겼습니다. 도요타는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로 밀고 있다가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5년에는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가솔린차는 생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좋은 책을 읽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가난한 사람은 부정론자가 많다고 합니다. 매사가 부정적이고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부자들은 긍정론자가 많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들이 주변에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많이 사귄다고 합니다. 결국은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사가 나는 할 수 있다, 무엇이든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주변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을 사귀시길 바랍니다. 결국 부정론자는 인생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워렌 버핏도 항시 자기가 주식을 사면 회사는 잘 될 거야, 우수형 기업이야, 그리고 경기 불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쳤을 때 이 기업은 앞으로 좋게 잘 될 거야,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그 회사의 재무제표 그리고 현황, 매출, 영업사항 이런 것을 꼼꼼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정론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안 될 거야, 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내가 해도 안 된다는 마인드 때문에 공부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개발도 안 되고 결국 악순환이 잘 되고 그리고 주변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과 어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기 때문에 점점 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면 주변에 100만 원이 되고 주변에 1000만 원인 사람이 모이면 저도 1000만 원 월급이 되는 겁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